함께 가요. 과학이 있는 곳 국립중앙과학관. 네. 그러면 아까 그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성과 무생물적인 특성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네, 바이러스의 이제 어원을 보게 되면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하고요. 그 뜻은 이제 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균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동물에 침투를 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세균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혼자 증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숙주 세포에 침투해서 이제 유전 물질 DNA나 RNA 같은 것들을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이 되는데 유전 물질이 DNA인 것은 DNA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RNA는 RNA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질병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독감이라든가 사스라든가 홍역, 에이즈, 감염 등이 이제 질병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랑은 또 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거고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테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세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통상적으로 박테리아라는 용어들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러스는 이제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의 한 50에서 100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는 세포이기 때문에 스스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숙주, 예를 들면 뭐 식물, 동물, 세균들을 숙주를 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을 보게 되면요. 박테리아는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 세포벽, 핵, 단백질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이제 핵산, DNA 또는 이제RNA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부를 단백질이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은 박테리아 같은 거는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지만은 바이러스는 자급자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항생제에 대한 설명은 이따 또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그 특성을 보면 생명체와 비생명체적인 특성을 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산과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분류를 할 때 핵산에 의한 분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DNA를 가지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나 뭐 사스나 이런 부분들은 RNA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숙주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세균에 이제 기생을 하게 되면 세균 바이러스가 되고요. 동물에 기생을 하게 되면 동물 바이러스가 됩니다. 식물에 기생을 하게 되면 식물 바이러스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하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왜 열이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제 보통 독감이라든가 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병원균이 침투를 합니다. 그럼 병원체가 이제 침투를 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이제 방어 시스템이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인체에서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세포라든가 인체의 효소들이 활성화가 돼서 바이러스를 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이러스는 보통 33도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한 증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공격성이 약해지고 증식이 억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체온이 너무 올라갔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인체 속에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RNA라든가 단백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데 항생제가 바이러스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생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미생물의 생장을 저해하거나 죽임으로써 우리 몸속에 이제 나쁜 세균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테리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생제들은 세포벽이나 세포막의 합성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세포가 번식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핵산이나 엽산 등의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균들의 번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인간이 세균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항생제를 최근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됐을 때는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슈퍼버거라고 해서 강력한 항생제도 죽지 않는 이런 슈퍼버거들에 대한 탄생이 있었을 때는 치료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대로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감염, 그러니까 염증에 의해서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염이라든가 폐렴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것입니다.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공룡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드넓은 우주의 신비 다 함께 떠나보자. 과학의 세계로.